중소기업들도 지상파 TV 광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. 진입 문턱을 낮췄더니 중소기업들에게 브랜드 역전의 기회가 생겼습니다.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쾌한 냉면송으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옥천의 한 간편식 제조업체. 같은 하우촌 브랜드를 단 삼계탕도 올여름 대박을 기대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전국 지상파 광고 덕분입니다. 고객들이 신뢰도가 높아졌고 또 전혀 생소한 거래선에서도 주문을 하는 이런 회사들이 늘었습니다. 청주 오창의 한 전동 공구 업체는 지상파 광고로 20년 묵은 고민을 해결했습니다.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. 우리는 전동 공구를 만듭니다. 국산 전동 공구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 매출로 연결시켰습니다.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이런 어떤 이제 뭐 중소기업이 사실 이제 광고 시장을 접근하기 좀 많이 어려운데 이런 뭐 제도적 장치가 좀 더 많이 좀 확대가 돼서 중소기업이 지상파 광고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 혁신형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할인 정책 덕분. 광고 제작비의 절반, 송출료는 70%까지 지원받았습니다. 방송 광고 할인 제도를 통해서 전국 광고를 할 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한테는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이런 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지상파 광고 지원을 받아 브랜드로 승부수를 던진 도내 중소기업은 11곳. 광고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였습니다. MBC 뉴스 신미입니다.